죄송합니다. 넌 늦잠 잤어. 아기가 잘 크려면 엄마가 잘 자야지. 지어 좀 거들게. 천천히 해. 마음 불편할까 봐 맡기는 거니까. 남편 나가는 소리도 못 듣고 잤네. 갈수록 일찍 일어나시네. 교회 일이 잘 맞으신가 봐. 왜 그래? 배 아파? 냄새가 바람에 다 없어졌어. 벌써 몇 주 돼서 냄새가 안 좋길래. 난 그런 건 줄 모르고. 이제 씨한테 남은 거 이거 하나. 지금 괜찮아집니까? 이렇게 하는 게 언제 나 대학 끝나는 기니까. 괜찮아지진 않아. 그래도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. 믿어.